복싱이 살아가는 힘이자 삶의 이유인 한 남자가 있습니다. 자, 화이팅! 자, 안으로 돌리지, 안으로! 걔는 지금 너 찾아보고. 지금 저는 내일 가도 여한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서. 인생의 목표 이루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기 때문에. 딱! 복싱 선수로 시작해서 체육관을 운영하며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조자성 씨. 복싱에 관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즐겁다고 합니다. 재밌으시고 되게 친절하시고 잘 하십니다. 현역 프로 선수지 않습니까? 특백 원투! 오늘의 주인공, 복싱에 인생을 건 남자, 조자성 복싱 지도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한 복싱 체육관. 조자성 씨의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다들 단단히 열리고. 그렇지. 돌아 나와, 돌아 나와. 모두가 단 한순간도 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거친 공방 끝에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고 두 선수가 목까지 차오른 숨을 고릅니다. 막상막하 경기는 난타전의 연속입니다. 마지막 6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체력이 아닌 정신력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누가 한계를 이겨내고 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될까요? 게임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두 선수 모두 남은 힘을 모아 주먹을 뻗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자성 씨.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은 경기였습니다. 이럴 때까지 양 선수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홈판은 50팀, 정판은 50팀. 과연 자성 씨는 승리했을까요? 제작진이 조자성 복싱 지도자를 처음 만난 건 경기가 있기 일주일 전 자성 씨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였습니다. 자성 씨는 5년 전부터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별 불문, 나이 불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부터 선수를 꿈꾸는 사람까지 수강생이 다양합니다. 이제 한 1년 된 것 같아요. 엄청 힘들고 막 아프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자성 씨의 체육관은 철저히 수강생 위주. 커리큘럼을 시간에 맞추지 않고 수강생에게 맞춥니다. 몇 시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오면 제가 그에 맞춰서 진도가 저희가 다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알려주고 있어요. 언제 쉬세요? 이게 좀 한가할 때 쉬고. 네. 그렇죠. 한가할 때 쉬죠. 그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코치님들도 오니까 그때 좀 지금보다 좀 쉬엄쉬엄해요. 복싱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부담 없이 편안하게 체육관을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성 씨는 휴식을 제쳐두고 복싱 지도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운영 방식에서 복싱에 대한 진심이 엿보이는데요. 수많은 트로피와 상장, 자격증이 바로 복싱에 대한 열정의 증거입니다. 지금 최우수 지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생활체육대회 같은 거 나갔을 때 저희가 승률이 좋거나 그러면 체육관 한두 개 뽑아서 주는 거 이제 받은 거고 수상 경력은 아니고 이제 그냥 나라에 사는 자격증인데 그냥 요거 땄을 때 기분 진짜 좋았어요. 이게 있어야 체육관을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드디어 체육관을 열 수 있다고. 네, 그래도 이제 목표가 한 걸음 다가와가지고. 네. 복싱 지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자격을 얻은 후에는 좋은 복싱 지도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메달이 이제 요거 은메달인데 요거를 제일 좋아해요, 요 메달을. 왜요, 저걸?
이게 제가 유도 대회 나가서 딴 건데. 복싱 외에도 유도, 주짓수, 종합 격투기 등 다양한 운동을 섭렵했는데요. 운동을 시작한 계기가 좀 특별합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좀 공부는 못해도 남자가 운동은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억지로 시키셨어요. 그래서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보는 것도 관심 없고 그다음에 잘 못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으로 하는 거는 뭐 유도나 MMA, 복싱, 뭐 무에타이 다 해봤는데 다 재밌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 유도만 하다가 이제 군대 후임 중에 복싱 선수 출신이 들어왔어요. 강해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조합 자체가 복싱이랑 유도가 좋다고 그냥 어릴 때 생각해가지고 또 어떻게 때마침 후임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 운동을 거쳐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한 복싱이 자성 씨의 최종 목표가 됐고 그를 지도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성 씨의 체육관은 하교한 학생과 퇴근한 직장인까지 찾는 사람이 더 다양해지는데요. 많은 사람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커플이 있습니다. 앞모습부터 뒷모습, 펀치를 날리는 모습까지 똑 닮은 아빠와 아들입니다. 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좀 격렬하게 운동하면서 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생각하다가 복싱을 선택하게 됐어요. 크게 대화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진짜 대화는 많이 안 하는데 진짜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원래 운동을 잘 안 했었다가 이제 아빠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운동하니까 하면서는 힘들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좀 뿌듯한 느낌도 있고. 야, 나보다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빠 이겨야지. 10대 파워 보여줘, 10대 파워. 요즘 10대는 10대 아니야. 지뢰가 있어서 좀 이겨. 야, 이렇게 4세트 할 건데, 그래. 10대 파워. 대답할 힘마저 빠져버렸습니다. 이대로 누워 자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아버지를 보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부자는 이렇게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줍니다. 아들이 요 근자에 뭐 시험이다 뭐다 그래서 빠진 날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핸드폰 챙겼어? 뭐 핑계 대면서 많이 빠졌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이제. 복싱을 하게 된 이유도 실력도 천차만별이지만 복싱을 배우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딱 맞는 운동을 찾았다는 것. 아, 원래 선수 했었어가지고 원래 한 몇 년 안 했는데 좀 다시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필라테스도 해보고 헬스도 해봤는데 다 이게 신나지가 않아요. 정적이고 그런데 되게 활기차고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이게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더 막 힘내서 하고. 체력적으로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후반 되니까 오히려 더 체력이 좋아져서 지하철 계단 오를 때 막 힘이 안 들고 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근육이 붙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으면 실력은 기본이고 복싱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복싱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성 씨. 그런 이유로 체육관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원칙은 반드시 지킵니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세요. 에? 집에 가서 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수강생이 모두 돌아가면 자성 씨의 또 다른 일과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세탁. 자성 씨의 세탁기는 날마다 엄청난 양의 빨래를 해치우는데요. 하루에 빨래 양은 얼마나 돼요? 이거 세탁기로 두세 대 나와요. 60kg? 50kg? 네, 코로나 전에는 뭐 4번, 5번도 나왔으니까. 이번엔 체육관 실내를 정리할 차례. 체육관 운영을 시작한 후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인데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인 만큼 바닥부터 운동기구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이때가 체육관에서의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마음이 놓이는 시간입니다. 일단 퇴근해서 좋고, 근데 이제 몸에 힘이 좀 쫙 빠지면서 되게 뭐랄까 피곤함이 막 엄청 몰려오죠. 뭐 긴장감 같은 게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뭐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랑 뭐 대화하고 그래도 뭐 사고 날까 안 날까 이런 것도 어떻게 되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선수로만 활동하던 때에 비하면 복싱 지도자가 된 후엔 관리할 게 많이 늘어난 셈인데요. 일이 늘어난 만큼 자신의 역량도 커진다는 생각으로 자성 씨는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자성 씨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 자성 씨가 체육관에 출근하자마자 간단히 짐을 챙겨 다시 외출에 나섭니다. 지금 연신내로 약간 출장 교육 가고 있어요. 금요일만 이제 초등학생들 단체로 그 연신내에서 교육하고 있어요.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복싱 체육관으로 출장을 가는 자성 씨. 이곳 관장의 제안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다는데요. 실은 이 체육관을 운영하는 최준호 씨는 자성 씨의 사촌 동생입니다. 제가 복싱을 같은 체육관에서 배웠는데 저한테 복싱을 제일 많이 가르쳐준 이제 저한테는 선배죠, 선임. 운동 혼자 하면 또 심심하기도 하니까 같이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뭐 한다라고 그만하고 한다라고 그만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 친구들도 취미가 붙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원, 투. 먼저 자성 씨와 준호 씨가 시범을 보이고 다음은 아이들 차례. 주먹을 뻗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아니, 오른손으로. 천천히. 어느 정도 연습을 한 후 이번엔 글러브를 끼고 해보는데요. 제법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타격감이 좋아서 저게 더 치고 싶은데. 자, 스쿼트에서. 초등학생들에게는 기술보단 체력을 기르면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동작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체력이 좋아지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자성 씨는 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복싱을 하면 체력이 좋아질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인 위주로만 제가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좀 어색하긴 해요. 목을 엄청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방 쉬네요. 한 시간 만에. 성인보다 힘든 것 같다. 네, 성인보다 힘들죠.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 있었던 수업이 잘 마무리됩니다. 수업을 마치고 곧장 체육관으로 돌아온 자성 씨가 수업은 하지 않고 웬일인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뭘 하나 봤더니 일본어를 쓰고 있네요. 제가 옛날에 워킹홀리데이로 일본 살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예전에 조금 했던 거니까 하는 거예요. 체육관에만 있으면 몸만 쓰다 보니까 좀 머리도 좀 쓰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재미는 없어요. 네. 잘 가르치기 위해선 두뇌 회전도 빨라야 하는 법. 이 또한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일입니다. 네, 관장님. 네네. 그리고 한 명 저희랑 붙던데 보셨어요? 저희에도 그런데 어깨 빠져가지고 얘도. 네, 근데 뭐 애들이 뭐 살살 했어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또 시합 나오시는 체육관 관장님이 그래서 저랑 친한 관장님인데 또 이쪽 선수랑 또 저희 쪽 선수랑 붙어요 내일 대진표가.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좀 잠깐 했어요. 다운투. 내일은 아마추어 복싱 대회가 있는 날. 출전할 선수들이 체육관을 찾아와 연습을 하며 막바지 점검을 합니다. 사인을 주시면 바로 한번 움직여. 거기서 투까지. 이게 좀만 짧게 짧게 안으로도 잽잽투나 원투원 이런 걸로 붙어가. 그만부터 잘. 조자성 지도자는 선수의 발전과 승리를 위해서 한 동작 한 동작을 분석하며 세심하게 조언합니다. 스파링을 할 때 때리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먹을 내는 개수라든지 그리고 상대방 공격을 보는 눈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관장님이 할 때마다 잘 짚어주셔가지고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좀 올해 입상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민우 오면 내일 찍어볼래요. 선수들만큼 자성 씨도 제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날 경기도 포천의 한 체육관에서 생활체육 복싱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선 10여 개의 체육관이 참가해서 각 경기당 2라운드씩 모두 50경기가 치러지는데요. 조자성 복싱 지도자의 제자는 모두 6명이 출전했습니다. 자성 씨의 사촌이자 후배인 최준호 관장도 보입니다. 어때요, 기분이? 되게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꼭 이기고 싶어요.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이라 그런지 경기장에 긴장이 감도는데요. 자성 씨 제자인 김동현 선수가 상대를 다운시키자 분위기가 달아오릅니다. 1라운드가 마무리되고 조자성 지도자가 선수를 코치합니다. 2라운드 들어 더욱 뜨거워지는 열기. 이제 심판의 판정만이 남았습니다. 결과는 자성 씨 팀 김동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주자는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박성빈 선수. 1라운드는 잘 치렀는데 2라운드에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쉽게 패배하고 맙니다. 졌지만 잘 싸운 경기. 아쉬움이 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첫 경기라서 좀 많이 떨리고 했었는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체력? 네, 체력 운동 좀 많이 했어요. 연이어 펼쳐진 경기에서 자성 씨의 선수들은 연승을 이어가는데요. KO승으로 판정승으로 값진 노력의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한빈 선수는 승리에 감격해 눈물을 쏟고 포효하기까지 합니다. 한계에 다다른 끝에 맛보는 승리의 기쁨. 이게 복싱을 하는 이유인가 싶은데요.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게요. 기분이 어때요? 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눈물 흘려도 좋은 순간입니다. 이날 자성 씨 체육관에서 출전한 6명의 선수는 3개 체급에서 우승하고 1개 체급에서 준우승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성 씨의 섬세한 지도와 선수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아,
준비한 만큼 잘해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 대회에서는 꼭 싹 금색인 걸로 받아주고 절반 이상은 무조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요. 첫 출전했던 친구도 그래도 생각보다 잘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한다. 반짝 반짝. 아, 멋있다. 하나, 둘, 셋. 자성 씨와 선수들의 땀방울이 금보다 빛나는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승리만큼이나 기쁜 소식을 가지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성 씨가 지도했던 윤철수 학생인데요. 두 사람은 복싱 지도자와 수강생 이상의 깊은 인연이라고 합니다. 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체육고등학교 쪽 복싱부에서 엘리트 체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까지 지금 합격해가지고 오늘 찾아온 거예요. 성남에서 운동하거든요, 지금. 내일 스승의 날이라고 찾아왔거든요. 아, 스승의 날이라고? 네, 그래서. 오, 스승의 날이면 뭐 학교 선생님이 커피도 사오고. 아, 꽃 선물하고. 예. 꽃, 아, 그 꽃이었어요? 예, 꽃. 꽃 같네. 마냥 즐거운 두 사람.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그 속엔 웃지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2년째인데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처음에 제가 100kg 넘게 왔었는데 살 빼주시고 대학교 가기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제 인생, 그러니까 한 명의 인생을 바꿨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뭐 다이어트도 있고 좀 학교 생활도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이제 얘가 열심히 해서 다 극복했어요, 얘가. 문제를 자체 오픈하고 와서 저도 이제 도와준 거죠, 더 마음이 가니까. 100kg 넘는 몸집에 학교 폭력까지. 철수 씨는 조자성 복싱 지도자를 만나 위안을 얻고 생기를 얻었습니다. 복싱부 가가지고 대학교까지 지금 합격했다고 딱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대학교 합격한 거는. 그러니까 예, 저도 되게 뿌듯하네요. 전교 꼴찌 같아요,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자성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게 성장한 제자가 고맙고 대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 오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부모님한테 말은 못해도 이제 저한테는 오픈을 하는데 그럼 제가 일반 회원보다 더 힘들게 시켜요. 근데 그걸 버틴 유일한 애예요, 얘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면 일단 스스로가 좀 강해져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일반 회원들보다 제가 운동을 더 시켜요.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딱 한마디 딱 진짜 많은 걸 함축해갖고 드리고 싶은 말 딱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시죠? 나중에 성인 돼서 갚아야지. 아, 그럴게요. 자성 씨는 제자 철수 씨가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시합에 출전한 조자성 선수의 경기. 이제 마지막 6라운드만이 남았습니다. 자성 씨가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상대 선수는 힘을 비축해 둔 모습입니다.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몸이 듣지 못하는 상황. 이를 악물고 정신력으로 버티는 이유는 자성 씨에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 시합도 뛸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체육관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관장의 커리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프로샵을 되게 늦게 뛰었어요. 그게 한국 챔피언? 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실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단히 노력해온 자성 씨. 과연 자성 씨는 오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10초. 두 선수가 남은 힘을 두 주먹에 쏟아붓습니다. 경기를 마친 자성 씨가 주저앉고 맙니다. 1등까지 양 선수 세팅을 밟고 하겠습니다. 성판은 50팀. 성판은 50팀.
56, 상파나 58, 경력 상파나 상파 이대형 판정이었습니다. 패배의 아쉬움도 잠시, 결과를 더 곱씹을 겨를도 없이 체력이 바닥난 탓에 탈진하고 맙니다. 사촌 동생 민우 씨도 자성 씨만큼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세 개, 네 개째는 저희만 때린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아쉬움만 남을 터. 자성 씨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에 앞만 보고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애초에 시작하기 전부터 이번에 지면 이제 프로 생활은 그만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로 선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우리 애들 선수 육성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저는 그래도 아직도 복싱 재밌기 때문에 복싱 좀 질릴 때까지는 취미로 계속할 생각이에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복싱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조자성 씨. 지도자 인생에선 KO승을 기록하기를, 조자성 복싱 지도자의 내일을 응원합니다.